야, 우리 형님, 혹시 만약에 자식이 100점을 맞았고 수학 100점 맞았고 막 뛰어왔어요. 아빠, 100점! 하고 뛰어오면 뭐라고 칭찬해 주세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해, 형님. 평상시 하던 대로. 자, 100점 맞았어, 아빠한테. 그러면 아빠 뭐라고 말하세요? 야, 100점 맞았냐? 아빠는 그런 거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다. 근데 네 반에서 몇 명이나 100점 맞았냐? 야, 영어 점수는 어땠어, 영어 점수는? 이래요. 근데 우리 선생님, 따님이 100점 맞았고 막 뛰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나 닮아서 네가 공부는 좀 하는구나. 엄마들은 오도방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오도방정을 뜹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줍니다. 우리 남자들이 수컷들이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도 늘 집에 가면 골방으로 밀리는 이유가 뭘까? 감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직장에서 간부 이상 그리고 이사급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 골방으로 처박힙니다. 왜 골방으로 처박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요. 불편해해요. 왜? 점점 권위 때문에 감탄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 골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자식들이 같은 방에 앉아서 막 수박 먹다가도 아빠가 오면 애들은 다 수박 들고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감탄 능력이 떨어진 저 인간 왔다 이 말이에요. 수학 100점을 맞아갖고 왔으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반기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게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 꼬마의 마음을 읽었다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근데 꼬마들도 알죠? 아이고, 아빠라는 저 인간은 원래 저래. 두 번 다시 100점짜리 자랑 안 합니다. 근데 엄마들은요, 엄마는 원래 저래. 엄마한테 다 간다는 이야기. 이게 감탄 능력이다. 한번 보십시오, 이건.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려면요.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그래요. 우리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직장 나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그래서, 막 나갑니까? 네. 한 6시에 나오라 그래도 기분 좋게 막 나갑니까? 오, 가끔씩 또라이들이 많던데. 보통 직장에 나가자 가면 좀 자명종을 몇 개를 맞춰놓습니다. 세 개, 네 개. 그리고 일어나기 싫어서 계속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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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어나서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골프 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4시 55분 되면 자명종 울리기 전에 꼭 일어나 있습니다. 일요일 날 직장 다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일 날은 그렇게 못 일어나요. 일요일 날 마침 푹 자야지. 한 12시까지 자고 일어나야지. 근데 일요일 날만큼은 또 빨리 일어나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시간, 좋아하는 날에는 먼저 일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혹시 고스톱 칠 줄 안다? 고스톱 다 치제. 고스톱은 전국의 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고스톱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남녀노소가 고스톱을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다 보니까 어떤 룰이 막이느냐.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3, 5, 7, 9, 뭐 300원, 500원, 5장 치든가 가리하면 죽는다. 뭐 이런 룰은 다 똑같아요. 근데 강원도에 갔더니 룰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 8, 10급, 즉 돼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고스톱 칠 때. 그런데 강원도에 가면 그 돼지가 껍데기 3개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놈을 가져오려고 난리 칩니다. 게임이 더 긴장감이 되겠죠? 그렇죠? 최근에 여의도발 뉴 고스톱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의도에서 시작되는 고스톱이요. 그동안에는 그냥 점수로만 했는데요. 이제는 패를 딱 보면 동물 그림이 그려진 게 있어요. 1, 학, 2 뭐 있듯이, 3 뭐 비둘기 있듯이 그런 동물들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 돈을 받게 돼 있어요. 동물을 3개 이상 내가 딱 확보하는 순간부터 같이 치는 사람 우리 셋이었다. 두 분이 나한테 3,000원씩을 내야 돼요. 수돕고 이런 건 없고요. 대신 만약에 5개를 확보한다. 5,000원씩이에요.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약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 재밌다 보니까 새로운 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더 물어볼게요. B. 10급 B. 광.
비에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개구리. 개구리. 또? 인간. 꽁. 그리고 또? 우산 쓰고 있는 인간. 인간은 동물 아니냐? 그래서 그건 세계로 인정받아요. 오. 또 하나. 팔이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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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보면 이렇게 있죠? 광? 팔에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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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기가 있어? 뭐가 있어? 달. 달이? 그래. 손 잡아. 옆 사람 손 잡아. 손 잡고. 자,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토끼 있냐, 없냐? 있어, 없어? 달에 토끼 없는 거 봤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왜? 왜 그래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재미가 있으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나오더라. 어저께 신문 중에 가장 읽을 만한 거리가 뭐였냐? 남이섬의 CEO 강우현 대표. 그 양반 특집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교 대학원의 학장 자리를 마다하고 남이섬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갔죠. 그래서 완전히 남이섬을 20만 밖에 오지 않던 관광객을 이제 200만 이상으로 불렸어요. 왜 그 사람은 10년 동안 거기서 미친 듯이 일했을까? 따라합시다. 재밌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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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격과정 배우면 다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오면, 그래서 저 보세요. 뒤에 다 봐봐요. 우리 한상문 교수님.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생겼어요, 외모는. 근데 저분이 오버하고 과장해주고 있잖아요. 왜? 이 조직을 재밌게 만들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얼굴 보고 박수 쳐줘야지. 이게 뭐냐. 근면과 성실의 시대도 미덕이지만 요건 산업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재미와 감동을 주느냐 줄 수 없느냐가 21세기의 화두다. 여러분들이 열려고 하는 피부샵이라든가 아니면 아트케어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유아들한테도 근면 성실하게 할 거예요? 꼬마들한테 갖고 근면 성실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미나게 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 눈치가 구단입니다. 재미없으면 바로 채널 돌린다. 할렐루야. 나무아미타불. 재미와 감동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재미가 없다. 만약에 미용샵을 한, 피부샵을 한다. 거기 갔는데요. 원리원칙대로 한다. 물론 좋겠죠. 그런데 주인이 아니면 종업원이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재미를 주지 못하고 설레임을 주지 못하고 흥분을 주지 못하면 그 미용샵, 피부샵 게임 아웃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고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고객이란 마케팅 용어로 어떤 한자를 씁니까? 높을 고를 씁니까? 높은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되돌아볼 고입니다. 한 번 딱 가는 사람들을 손님이라고 그래요. 그걸 비지터라는 용어로 씁니다. 방문자. 가서 이 피부샵을 갔더니 아! 이 피부샵의 원장과 직원들이 참 감성 코드가 높더라. 진정성 있는 구라를 쳐주더라. 그랬더니 내가 설레이고 즐겁더라.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실력 좋더라. 실력 되냐 안 되냐? 아, 괜찮았다. 가격 다른 데보다 덤탱이 안 쓰고 정직했더라. 세 번째, 서비스. 그 사람들의 마음 씀씀. 요 세 가지가 구성하는 마케팅 원리 세 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아,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어서. 자, 뒤로 다 봐봐요. 우리 교수님은 산티나입니까? 푸티나입니까? 대답해줘요. 푸티나요, 저 얼굴이? 그럼 강남특하게 생기셨습니까? 강북특하게 생기셨습니까? 다 저의 고객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손 한번 올리면서 교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감하고 감탄하는 능력을 좀 키우자라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한 5분, 40분에서 45분 수업하는 이유가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부터 나는 50분. 어른들은 최대 특강을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90분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